투자하는 것, 모르면 안 사는 것. 모르면 무조건 안 사야 돼요. 모르는 걸 샀다가 코피 터지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예, 이런 거, WM, 뭐 이런 거,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안 사야 되잖아요. K, 뭐, KMW, 아니요, 뭐예요, 이거 아까? 예? WFM인가, 뭐. 모르면 안 산다. 알면 이런 거라도 사도 괜찮은데, 이거. 어, 군인공제에서 이거 샀다가 지금 24% 수익 났다고 자랑하던데. 이게 맥커리 인프라. 제가 아는 치과 원장은 여기 3,0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3,000원에서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배당은 분기별로 분배락 받고요.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수익 3배가 넘게 나갔죠. 거의, 예. 3,000원에 샀으니까 3, 40이 400%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이런 것이 주식은 잘하는 기업에 사야 된다? 예, 그렇죠? 본인이 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요?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자신이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잘 나가는 경쟁사, 내부 사정에 정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예측하기 힘든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 정도는 가져야 되죠. 기업의 주력 제품이 무엇인지, 그죠? 사업 모델이 무엇인지 등에서 기업 보고서를 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이 있다면 투자 대상에 제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트에 들어가면 재무 분석에 들어가서 내가 그 기업이 좋은 건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추천하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다트에 들어가셔서, 그죠? 내가 보여드릴까요? 다트에 들어가셔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야 도대체? 내가 왜 사야 되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살까요? 에? 어떤 기업을 살까요? 상하프론테크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 왜 나가냐 얘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지 않아요? 상하프론테크. 그러면 상하프론테크를 여러분이 찾아서 눌러가지고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냐? 검색을 해보자. 반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야, 그럼 사업 내용을 봐야 되겠지. 이 사업 내용이 뭐 하는 회사야, 이거? 예? 플라스틱, 내열성, 또 엔지니어링, 이렇게 한번 쭉 여러분이 읽으면, 그죠? 아, 나 뭐 하는 회사다. 앞으로 회사의 현황, 영업 계획, 영업 상황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2차 전지를 만드는지, 그 다음에 뭐죠? 이게 LCD 패널 만드는지, 그 다음에 PCB 만드는 회사인지, 반도체 뭘 만드는지, 의료기기는 뭘 만드는지, 여러분이 쭉 보면, 아, 얘가 앞으로 전망이 있든지 없든지 딱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차트를 보고 여러분이 아, 좋은 기업이네. 돈도 잘 보고 좋은 기업이네. 내가 잘 알 수 있는 기업이네. 그럼 여러분이 그때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왜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아주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것만 보면 여러분이 깡통 날 수가 없잖아요. 예? 전문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저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안 사고요. 어떻게 하면 급등 중에 가서 어떻게 좀 먹어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공시제도 들어가서 도대체 기업이 뭐 하는지, 그죠? 또 사업 모델이 어떤 확고해서 좋은지. 이제 신규. 자, 그 다음에 또 그건 무슨 뭐 호재가 나와서 오늘 신규로 뭐 2차 전지 아까 AI 무슨 W 뭐 FM처럼 2차 전지 사업. 아니 뭐 2차 전지 사업한다고 바로 그게 뭐 수익으로 돌았습니까? 2차 전지 사업한다고 다 돈 벌 것 같으면 뭐, 그죠? 그럼 아직 돈 벌려면 멀었네. 아, 난 저런 건 안 사. 아직 멀었어, 걔. 그래서 돈 벌 때 가서 사지 뭐. 그럼 여러분이 뭐요? 그냥 물리지를 않잖아요. 그런 건 안 봐요. 대기업 오너들이 본인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철저히 분석하고 막 아니 무슨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 뭐 기술이 좋다고 큰소리 쳐놓고는 몰래 다 팔아먹었어.
1,000억을 팔아버렸어. 이게 신라젠이 그런 거잖아요. 또 전무이사도 팔아먹었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다 팔아먹고. 그러면 지금 상장 주식이 7,100만 줍니다. 7,100만 주는 니네 주식이 얼마나 갖고 있냐? 사장. 야, 사장도 얼마나 갖고 지분이 5%뿐이 없어. 다 팔아쳐먹고. 그죠? 다 팔아쳐먹고. 없어. 여러분, 어떻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같이 도망가야지. 뭘 여기서 볼게뭐 있어요. 그죠? 우동우님도 어서 오세요. 아니, 대주주가 다 팔아먹은 주식을 뭐로 들고 가요? 나 1,000억 챙겼으니까 끝났어. 다시 사준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아, 잘 나갈 때, 비쌀 때다 팔아먹고. 그죠? 주주도, 주주를 갖다가 다, 어? 흔들어 놓고. 이런 건 여러분이 안 사야 되는 거. 이런 걸한 번씩 뉴스를 검색해 보면서, 야, 대주주가 팔고 있네. 저건 좀 좋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있다가 다 다치는 거예요.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죠? 대주주가 지분이 많은지, 정말 기업이 믿을 만한지,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나갈 때다 팔아먹냐?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 번씩 조사할 때마다, 아, 저건 내가 살 종목이 아니구나. 좋은 종목은 역시 들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죠? 이것을 알 때, 여러분이 잘알때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모르는 기술 투자는 버핏도 안 해요. 기업을 인수하든 주식을 매수하든 경영하든지 간에 일관된 원칙은 뭐예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버핏이 아침에 출근할 때뭘 들고 가요? 재무제표를 들고 간대잖아요. 기업 보고서를 들고 가서 그거 읽고 컴퓨터에 앉아서, 그죠? 사무실이라는 건 컴퓨터 하나만 뿐이 없대잖아요. 여직원 하나하고. 그런데 세계 제2의 부자야. 그 사람이 뭘 했을까요? 예, 백억 자산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종목을 분석해보면서, 아, 기업이, 이 기업은 참 돈을 잘 벌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들고 가도 탈이 안 나고 시장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서 여러분을 수익을 안겨주는 것이 뭐예요?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버핏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저 오늘도 차트가 급등 나가면 그것만 쫓아가자고. 오늘 뉴스가 나와서 테마 쫓아댕기고. 그죠? 테마 쫓아댕겨서 여러분 부자 됐어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라. 모르는 투자는, 금융상품은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모르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금융상품을 안 사는 게 정답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파생상품 만졌다가 지금 65세 이상이 40%라는데 보통 기본 투자가 2억이래요. 그러면 2억 다 날라갔으니 어떡할 거예요? 노후 보장 다 날라갔잖아요. 이자 비싸게 받는다고 투자했더니 어떻게요? DLS 샀다가 전부 다 깡통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죠? 투자의 성공 여부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분야를 정확히 아냐 모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서 매출액, 제조원가, 현금 흐름, 노사관계, 가격 탄력성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주식 투자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무슨 상품을 만드는지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술 기업의 경우 무슨 상품을 만드는지 뭘 하는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가 추천만 하면 나는 그거 하면 부자 될 거라 생각해서 그냥 막무가내 삽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는 방법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래야 돼요. 이기는 길은. 자, 이런 것도 보면 삼양식품. 제가 끊임없이 사줍니다. 지금도 사주고 있어요.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닭볶음면이 너무 좋대. 오늘 올라갔는지 모르겠네.
닭볶음면이 너무 좋대요. 그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사주니까. 농심을 이기고 있잖아요. 과거엔 농심을 못 이겼죠. 또 올라가네? 과거엔 농심을 못 이겼죠. 왜 그랬을까요? 10년 동안 우지파동으로 가보지도 못했어요. 우지파동 걸려 들어가지고요. 그죠? 온통 10년 동안 소송하다가 1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우지파동을 누가 그럼 터뜨렸을까요? 누군가 이 기업을 갖다 눌렀는데 이득을 볼수 있는 기업이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게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그죠? 그랬다가 이제 닭볶음면으로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할랄 식품에 허가. 그러면서 뭐, 참, 재밌더라고요. 어제 잠깐 동영상을 보는데 재밌어요. 아마 그 동영상이, 연세가 드신 할머니시던데, 저쪽에 뭐, 제가 볼 때는 이슬람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신라면을 재밌게 하여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송 중에 괜찮은 건가? 어떤 라면을 갖다가 농심라면, 신라면 딱인데 박스를 참 재밌어서 제가 본 겁니다. 박스를 뒤집었어요. 박스를 뒤집었더라고요. 그래서 겉에 포장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뒤집었는데 딱 여니까 그 안에서 신라면이 쭉 나와요. 그걸 사다가 다 뜯어요. 한꺼번에다 큰 솥에 끓여갖고 아이들한테 끓여서 다 주는 거예요. 애들은 보니까 3살부터, 5살, 많아야 그죠?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간 애들 쭉 서가지고, 20~30명이 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끓여서 그냥 땅바닥에서 먹어요. 포크를 들고서. 땅바닥에서 다. 그걸 보면서, 야, 자, 우리나라 60년대에, 그죠? 우리나라 60년대 라면을 그렇게 끓여줬으면 아마, 그죠? 그때 당시에는 뭐, 가장 이제 시골에서는 한다는 것이 60년대만 해도, 그죠? 미군이 와가지고 각 지역에다 토치카 만들고 있죠. 이 북쪽 쪽에는 다 토치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다나 바꿔 먹으려고, 그죠? 그 토치카에 몰래 가가지고 숨어서 들어가갖고, 그 철근을 뺍니다. 아직 자르지 않은 철근이 삐죽 나와 있는 거를 줍거나 잘라 주워다가, 그죠? 흔들어가지고 아직 굳질 않았으니까, 콘크리트가. 그거 다들 엿바꿔 먹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실제로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애들을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양라프요는 닭볶음면 때문에 히트치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준 건데요. 지금까지도 안 팔았어요.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벌써 240% 그냥 있어요. 또 샀어요. 여기서 사줬어요. 또 따라서 또 사줬어요. 여기 내려와서 또 사줬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처음 여기서 산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수익 났죠. 제가 그래서 농심 팔아다가 이거 사라고 그랬어요. 농심 팔아다가. 농심은 어디가 됐어요? 농심은 저 밑에가 있죠. 그죠? 이거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고. 우리 유리원들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왜요? 닭볶음면이 잘 나가니까. 좀 개발을 잘해서 그러는지 삼양식품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도 상당히 좋다. 3분기도 또 좋아질 거다. 우리는 가만히, 잘 아는 기업.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식이죠. 가만히 들고 갔더니 돈 벌어, 진짜로요. 그죠? 예, 잘 아는 기업이잖아요. 하이트질로. 많이 갔어요. 일본 맥주 지금 완전히 뭐, 대한민국 1위였었는데, 수요가. 지금 뭐예요? 13위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13위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고배당을 그 계획하고 우리가 매수 들어간 거예요. 응?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일본 맥주 불매운동으로 화이트 맥주와 진로 소주가 펀더멘털이 좋게 해서 수익가치가 커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번에 흑자전환하면서 크게 나갈 것 같으니까 매수 들어가라. 좋은 일더 벌어진다. 화이트 진로. 이런 거 여러분이 이게 보면 종목이 보이잖아요. 오늘 또 올라가나? 아이고, 참, 대단하다.
야, 이게 뭐 배당도 5% 받고, 야, 지금 여기서 사서 배당도 5%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 좋아요. 신나잖아요. 그럼 배당 5%에다 53%, 58% 수익 나 있네? 너 팔았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저거네? 그죠? 이게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하시면, 주식을 그냥 돈을 벌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아, 시장이 뭐 올라갔네, 떨어졌네, 무슨 상관이 있어?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죠? 시장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고.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50몇 프로 벌고 있습니다. 나 1,000만 원 담았더니 지금 500 몇만 원 벌고 있네요. 안 팔았어요. 그죠? 예. 네. 이거잖아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자, 도전 비전 아까 보여드렸듯이 엄청나게 지금 400%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안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봐야 되냐? 차트만을 보지 말고 숫자의 흐름을 살펴보고 경쟁 기업과 비교해가면서 투자를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숫자만큼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전문가는 뭐 계산기를 두둥겨 하면서 기업 재무 분석을 할때뭐 계산기를 두둥겨.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추세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가. 그죠? 기업 가치를 살필 때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만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숫자가 가지고 있는 흐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부풀리고 있는지, 뻥튀기를 하는지, 그죠? 분식 해결하는지, 숫자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분식 해결처럼 부풀리기 쉽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기업은 할 일이 없어요. 돈은 잘 보고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들은 대부분 분식 해결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톱텍 같이 돈을 잘 벌던 기업이 사장하고 그 다음에 임원이 기술을 팔아먹고 난리치고 횡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극소수죠.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린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좋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그런 일을 못 벌립니다. 돈을 못 벌거든 대우조선해양이 돈을 못 벌었을 때 마치 채권만 갖고 있는 것을 돈을 버는 것처럼 빅베스를 해서 실적이 개선된 것처럼 쇼를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분식회계입니다. 템플턴은 여태까지 역시 대우조선해양을 안 샀지요. 그래서 안 샀는데 나중에 10대 1 감자돼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본 겁니다. 최소한도 기업이 영업이익이 다시 나는 거를 보고 산다면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부실 기업을 자꾸만 갈 거라고 생각해서 차트만 보고 사게 되면 부실 기업을 제외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숫자와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결국은 제가 그랬죠.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 투자의 뭐죠? 비밀 지도다. 그럼 차트는 뭐냐? 나침판이다. 그죠?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갈지를 알려주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밀 지도를 가질래요? 나침판만 할래요? 나침판과 비밀 지도를 동시에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기법도 배우고, 기본적 분석도 배워서, 그것이 내가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알때 자신감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죠? 투자하려는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무상태를 꼭 살펴야 되고, 재무상태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장 폐지되고 나서 그때서야 땅을 치는 거죠. 친구 말 듣고 파티 게임 때 2억을 몰빵했다가 깡통 당하고. 그죠? 또 전문가가 추천해서 현대상선에서 30명이 깡통 내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이 부실하다는 걸 알았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가만 말만 믿거나 친구 말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소한도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버는 기업을 샀다면 여러분이 종잣돈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종잣돈 잃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괜찮은 회사를 고르는 작업은 재무 상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지출하고 부채가 얼마인지, 경쟁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 여기도 수두룩할 거예요. 아, 차트가 갈것 같다고 추천했으니까. 자, 오늘도 사야 돼. 급등 나가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여기서 요만큼만 먹고 여기서 요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버핏의 충고는 뭐라고 그러죠?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회사에선 결코 투자해서는 안 된다. 재무 상태를 분석한 이후 어떻게 돈을 버는지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버핏이 하는 얘기예요. 예? 무려, 예. 무려 70여 년 동안 주식 투자한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 말을 안 들을까요? 그럼 누구 말을 들으실래요? 그죠? 주의해야 될 것은 뭐다? 어느 한 지표가 좋게 나왔다 해서 덥석 돈을 투자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비교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문제점은 회사의 적정 가치가 매우 뛰어나도 주식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단기적인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에이, 좋은 거면 뭐 좋은 게다 떨어져 가지고 못 가는데 뭐 그럼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야 돼. 시간 걸리니까 그 어려웠고 또 용어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배제하고 안 봅니다. 기본적 분석, 그거 볼 필요 뭐 있어? 차트가 최고야. 저도 그랬으니까, 초보자 때. 차트가 최고야. 무슨, 뭐, 기본적 분석, 그, 다 필요 없는 거야. 차트쟁이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야, 기본적 분석, 그까짓 거 뭐, ROE, PBR만 알면 되지. 다른 거알 필요도 없어. 대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분은 차트쟁이구나. 그죠? 세세하게 알 필요 없어. 세세하게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차트쟁이입니다. 본인이 모르거나, 그죠? 아니면 알아도 무시하는 거지. 그죠? 맞아요? 차트가 금방 급등할 것 같다고, 그냥. 부실 기업이든 말든 그냥. 추천해 놓고 그냥. 전부 다요. 그돈 떼돈 벌어준다고. 뭔 떼돈 벌어줘요? 많은 시간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주식 농부도 멀어요. 아무리 재무 분석을 자세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 투자자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차트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빨리 보이고, 이거 좋은 일이 벌어질 건데, 그죠? 복합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봐야 여러분이 요즘에 유행인가 뭐요? 그죠? 유행이 뭐죠? 우리나라 음식만 갖고 나가면 외국에서 잘 팔립니까? 안 팔리잖아요. 국산 우리나라 한식과 외국을 갖다가 퓨전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인기가 캡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요? 기본적 분석과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해요? 퓨전을 하면 되잖아요. 퓨전. 융합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실 종목을 걸릴 수 있고 차트로 해서 내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기본적 분석은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요. 한 가지만 하려고 하니까 탈이 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들어가서, 야, 돈 버냐, 그 기업? 에이, 돈못 벌어. 그러면 안 사. 지난번에 혹자가 딱 그러던데요. 둘이 다, 아나운서 둘이 남자고 여자고. 전문가님, 이 기업이 뭐 앞으로 이렇게 돼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있고, 사업상 이렇게 된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혹자가 딱 질문 딱 하대. 딱 한마디 질문하던데. 그 기업이 돈을 봅니까? 아직은 돈을 못 봅니다. 그러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하고 둘이, 남자, 여자 아나운서들이, 아, 그러면 안 삽니까? 대본에 거꾸로 질문하던데. 그래서 그들이 듣고서, 역시,
공인회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죠? 누군지 추적이 되죠? 한마디, 첫마디가 그것도 뭐, 돈을 봅니까? 아니요, 뭐, 그러면 안 삽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기술적 분석으로 수많은 차트, 지표, 또 도구, 그죠? 단순한 도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는데, 예? 차트를 사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의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부실 종목을 못 골라내는 거잖아요. 부실 종목을 골라내면 반드시 재무 분석을 봐야 되잖아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골라내. 안 해. 어이, 가만있어 봐. 아까 부실 종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야 됩니까? 에? W, FM. 이거 사야 됩니까? 당연히 안 사야 되죠. 뭐 누가 들어갔대? 정부가 샜어. 정부가 샜어. 코링크래. 뭐 이게 코링크. 코링크 지금 아우성 났는데 코링크래. 그러면 안 사. 아, 돈 버냐? 아, 자, 일단 돈 버냐? 돈못 벌어. 그럼 안 사. 답은 벌써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코링크 들어갔다 그러니까 누가 투자했다 그러니까 야, 나도 투자하면 떼돈 벌 거라고 그냥 막 들어가면 어떡해요? 쌍코피 터지는 거지. 종이 장사 다 끝내놓고. 그죠? 얽히고 설키고 아마 대단히 복잡하게 사야 아마 이게 터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또꼭 지켜야 될 원칙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에 집중하라. 참 제가 이거 투자하면서 여기서 미국에 처음 미국에 이게 훈련기를 산다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아직 물 먹었습니다.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아니요, 손절 안 해도 됩니다. 아, 손절 안 해도 돼요? 예, 손절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떨어져서 이거 어떡해요? 손절해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비중만 지켰으면 갖고 가세요. 지금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보시죠. 한국 항공 우주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떨어졌다가 다 올라와서 지금은 손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기업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제부터 수익 나게 생겼잖아요. 더 사. 그죠? 여러분이 투자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좋은 기업은. 그런데 다 손절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느도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 이 손절하면 이 돈이 얼마 날라갑니까? 1,000만 원 투자했다고 가정하자고. 15% 떨어졌으면 150만 원이 날라갑니다. 가만히 있어, 놔두면 저축했으면요. 더 올라가서 수익 주잖아요. 그런데 손절한다니까요. 좋은 기업 사놓고 손절해요. 망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자, 갑니다. 이거 뭐예요? 삼육물산. 잘 가고 있죠? 실적 개선됐어. 얘는 또 뭐죠? 효성. 참. 재무제표는 성공투자의 비밀지도. 최소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아이, 지금 가짜가 빠먹었네. 깡통하는 길에서 자유롭다. 매수 들어가라. 제발 매수 들어가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9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사라 그러면 에이. 자, 딱뭐 봤죠? 어떻게요? 지난번에 이것도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지수하고 똑같잖아요. 효성이 어때요? 칼이 떨어져서 그죠? 칼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부르르 떨다가 땅 멈췄다 매수잖아요. 땅 멈췄다 매수. 오, 좋은데 좋은데. 오, 돈 벌어졌네. 아까 코스피 그죠? 땅에 칼이 떨어져서 그죠? 부르르 떨다가 그죠? 부르르 떨다가 땅 멈췄어. 이야, 멋지다 정말. 그러니까 깡에 따라서 부르르 떨때 사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사지요. 그죠? 아니, 멋있잖아요. 그걸 사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봅니다.
그런데 정말 자 부르르 떨때 사지 말고 언제요? 예, 멈췄을 때 사라. 그죠? 멈췄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지 말라. 한 번에 사니까 아 가만있어요. 가는 종목이니까 몰빵해야 돼요. 몰빵. 아 몰빵해야 돼요? 예, 분할 매수 하면 좋다고 해도 분할 매수 안 하려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일단 지르고 봐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지르고 본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도 질러. 그래도 질러. 에휴, 가서 오늘 뭐 저게 나갔나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분할 매수라면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분할 매수가. 개인 투자자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도 하루 안에 대부분 소화하려고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투자자 패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저점 매수라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매수를 하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 보는 거예요. 아, 떨어집니다, 주가가. 전문가님, 어떡해요? 아니, 떨어지는데 가서 싸게 깎아줬다고 여기서 사요. 아, 더 떨어지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래도 장대 음봉나무는 많이 깎아줬다고. 여기 보입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전문가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전문가도 몰라요. 참 재밌죠? 여러분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른다니까요. 어디까지가 떨어져서 멈출 줄알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맞힐 수 있는 사람이 명인도 있을까요? 명인도 불가능해요. 어디까지 떨어질 겁니까? 전문가님, 이거 어디까지? 가끔씩 초보자들이 물어보죠. 전문가님, 이거 어디까지 조정 나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실제로 우리 1호 방송에서 그래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실제로. 전문가님, 이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또뭐 계산해서 여기다가 뭐, 엘리어트 파동에 따라서 얼마까지 내려오고, 얼마까지 갔으니까, 얼마까지 갈 것. 아, 그렇게 딱딱 맞을 것 같으면 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떼돈을 벌지. 그렇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걸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분할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아유, 충분히 떨어져서 이제 갈것 같으니까, 아, 분할 매수를 한번 해봐. 조금만 사보지.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 또, 분할 매수 또 사지. 더 떨어지면, 그때 또 갈라고 그러면 또 사지. 그래서 이렇게 사보는 것이 분할 매수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가장 나쁜 방법이 뭐예요? 싸다고 빨리 본전 찾고자 물타기 하는 방법이 최고로 나쁜 거예요.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물빠진 독에다가 물을 분다니까요. 밑빠진 독에다 자꾸만. 떨어지는 종목 주가로 사지 말라고 그러면요. 자꾸 장대 음봉 싸다고 해서 사요. 밑빠진 독에다 물 붓고 앉아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요. 다 이렇게 돌아서서 갈때 사라고 그러면 안 사고 꼭 여기서 사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하는데 힐라코리아를 들고 있어요. 전문가님, 나 전문가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장대 음봉 나와서 샀거든요. 잘했나요? 아니요. 제가 잘 못했는데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전문가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못 맞힙니다. 어떠한 명인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그랬더니 추세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지 않냐. 그럼 이때 사라. 그런데 굳이 이걸 사더라고요. 전문가님 나 샀습니다. 잘했나요? 아니 못했는데요. 떨어지면 갈때 사라고 그러면 꼭 이걸 사요. 더 떨어지면 또 사죠. 그럼 더 떨어졌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지 못하는 방법. 가르쳐줘도 또 지나가면 또 물어봐요. 까먹어서. 전문가님 살 자리 아닌가요? 아닌데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은 어디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떨어지는 힘의 방향. 여러분이 가만있어 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데, 떨어지는 방향이 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세를 전환하고 나갈 때 리스크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힘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콜라스 다비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박스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것이 밀어올리는 힘이 이 추세를 더 상승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에 사야 돈이 되는 것이지, 떨어지는 종목에 사가 돈 되는 확률은 일단 여러분은 게임이 지고 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지고 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저도 이렇게 뉴스를 딱 읽다 보면 뭐 전문가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가치 투자는 떨어지는 칼날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러면 절대로 우리 일원들한테 떨어지는 칼날 못 잡게 합니다. 왜요? 거의 10중 8구가 90%가 어쩌면 다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유명한 전문가가,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떨어지는 칼날에 가서 잡아요. 실제도 제가 다른 방에서 우리는 장대 음봉만 사줍니다. 그러면 또 그걸 사갖고 와서 제 방에 와서 잘 샀나요? 아니요. 더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아, 또 쌍꺼풀 났네. 세 번을 우리 의료원이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단기 조정. 실제 가치에 비해서 우리는 투자 매력도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좋은 기업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순식간에 올라오죠. 좋은 기업은. 부실 기업은 더 망하지만 좋은 기업은 여러분이 걱정이 없는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단기 조정을 꼭지라고 생각, 함부로 수익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서 수익이 30%만 나면 조정 들어간다고 견디지 못해서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드뭅니다. 저건 우리 일원들이, 전문가님, 단타를 하고 싶어요. 하세요. 저는 하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하라 그러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하세요. 급등 나가면 잘라 먹고요. 하세요. 그 요즘에 이제 여기 바로 백광 소재도 제가 이제 바닥에서 추천했으니까. 급등 나가면 잘라 먹으세요. 예. 그리고 내려오면 또 사요. 자, 어제 6,000원에 설정, 시스템 매매를 6,000원에 설정했으니까 아마 잘렸을 겁니다. 그죠? 아침부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데서 사주니까, 전문가님, 나도 보유했어, 나도 보유했어. 왜 이렇게 급등 나갔던 잘라 먹으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는 종목은,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은 들고 가고, 급등 나가는 종목은 댕강 잘라 먹어라.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종목으로다가 급등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매수 들어가라. 매수 들어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진짜 좋은 일 벌어. 갑자기 급등 나가지고, 아우, 이제 잘라 먹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단타를 해야지. 부실 종목을 단타 갖고 여러분이 돈 벌겠다고. 그죠? 그것은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자, 또 갑니다. 오늘은 뭔 일이 벌어졌나요? 네, 역시 잘하고 있네요. 뭔 종목인지 몰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이, 그래서 잘라먹고, 다른 종목에 또 이걸 잘라먹고, 다른 종목에 가서 물리면,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어리석은 투자를 할수 있죠. 이런 다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이익이 생길 때그 이익을 바로 그 자리에서 취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에요. 그죠? 인간의 본성이죠. 그 본성을 어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은 이익을 취할 때는 위험을 회피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위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더 들고 가서, 그죠? 손실이 클 때까지도 본전 찾으려고 악착같이 들고 가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부실 종목이 더 많아요.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흔들림 없이 들고 갈 배짱을 키우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데,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지름길이라고 해도 못 가요. 최근에도 이제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라 먹었죠. 그죠? 여기서 추천 나왔으니까 계속 더 샀습니다. 잘라 먹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안 자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유리원이 제 방에서 1년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 그래요. 안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잘라요? 자신 있어요? 예. 돈잘 보니까 안 자르겠습니다. 몰라요. 아직도 들고 있는지. 전 배짱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거 떨어뜨릴까요? 이거 안 떨어뜨릴걸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들고 가실래요? 예. 아니, 이거 올라가다 마냐? 주가가 이거 올라가다가 이거 올라가다가 그러면 또 조정받고 또 가야 되겠지. 슬슬 사볼까? 슬슬 사볼까? 돈을 보냐? 여러분은 먼저 그것부터 봐야 되겠죠. 자, 오히려, 그래서 1차 잘랐으면, 그죠? 잘랐으면 또 다시 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산 사람은 여기서 죽어도 못 사요. 왜요? 머릿속에 이 매수 가격이 생각이 나서 여기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상승을 좀 흔들림 없이 들고 갈 배짱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한 상승 추세 종목은 조정하면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사실은 전부 잊어버리고, 그저 포트폴리오를 백화점식으로 늘려서 수익을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고 있나 보죠. 자, 동진세미켐도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사줬습니다. 그런데 단타방에 있던 사람은 여기 가서 삽니다. 그 방에 있다가 제 방에 딱 오는 순간 추격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가만히 있으면 수익을 깔고 있죠. 그죠? 아무 일도 없죠. 또 이건 뭐죠? 효성도 마찬가지. 탄소섬유 개발해서 좋은 일 벌어진다. 효성 첨단 소재. 그죠? 그러고 나 수출 규제, 수출 규제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본의 도레이 케미칼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 효성이 개발해서 효성 첨단 소재, 지난번에 기업을 분할했잖아요. 효성 첨단 소재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중장거리를 들고 간다면 좋은 일 벌어진다. 좋은 일 벌어진다. 왜 벌어지는 겁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로 몽니를 부리게 되면 당연히 그죠? 항공 수요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아마 탱크도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험하는 것이 일진 복합 소재 수소 탱크, 그다음에 항공 산업인 항공 우주, 한국 항공 우주, 이것이 뮤 체결하고요. 더구나 또 예, 현대자동차도 뮤를 체결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문제가 생기고, 오죠? 가볍기는 얼마요? 강도는 10배가 강해? 가볍기는 4배가 가벼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강철에 10배가 강해요? 가볍기는 4배가 가볍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를 만드는 날개를 만든다든지 동체를 만든다든지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들먹게 되고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중장거리에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번 태어나서 조종도 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 참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의 편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의 편입니까?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그죠?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그러죠. 밖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개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국회를 딱 들어갔더니 법 개정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밖에서 아무리 뭐 시민운동을 벌리고 모아도 힘든데 국회 딱 들어가니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법 개정하는데. 그 개인들의 피해를 그걸 알아. 그러면 공매도를 빨리 없애는 못 없애는 이유가 뭘까요? 연기금이 돈을 많이 벌어요.
1년에 수백억씩 벌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기금이에요. 개미가 얻어 터지든 말든 네 사정이야. 그 연기금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강제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금융상품 한번 보세요. DLS, ELS? ELS는 누구를 위한 상품이에요? 금융상품이지 여러분을 위한 상품이 아니에요. 이자를 6% 주겠다, 5% 주겠다. 그럼 뭐예요? 불리할 때는 자기는 환매할 수 있지만 개인은 마음대로 환매가 안 돼요.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그죠? DLS, 누구를 위한 상품? 내 환매됩니까? 페널티 물어야 되는데. 그죠? 또, 펀드 가입했더니 대번에, 예, 펀드 수익률이 낮으니까. 자, 수수료 얼마 냅니까? 12% 냅니다. 그렇게 많이 내요. 제가 10% 깎아줄 테니까 우리, 환매해서 우리한테 오세요. 제 조카 녀석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한테 대고. 어이, 삼촌. 왜?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내가 펀드를 3천만 원 가입, 저기, 3년 전부터 가입했는데, 지금 18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아니, 잠깐만 해약하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수수료가 12%, 뭐, 그렇게 많아? 그걸 왜 인제 얘기해? 몇 년이 지나서? 그랬더니, 제가 얘기 안 했었나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빨리 해약해. 주식 사야지, 임마. 그거 무슨 펀드를 가입하냐? 그래서 펀드를 해약시키고 주식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대번 오더래요. 내가 수수료를 10%로 깎아줄 테니까 우리한테 가입하라고. 아,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금융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템플턴이 만약에 지금은 전문가 생활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증권사의 영업 직원이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업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좋은 주식을 여러분이 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서 사면 그야말로 돈이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갖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주식 노자를 보면 개인 투자들이 투자에 미끼를 던지고 물면 아, 요놈 광고 나가는 거 봐봐요. 무슨 뭐뭐그 청소하던 아줌마가 무슨 갑자기 무슨 뭐 20억 부자가 됐고 키 들고 뭐 사진 찍어서 광고 때리질 않나. 내일 당장 갈뭐 3000% 갈 종목을 추천한다고 그러질 않나. 그죠? 500% 무슨 후속주가 날아간다는 종목. 다 여러분을 다 유혹하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가입시켜서 환매하고 갈아타라고 부추기는 것이 이게 수익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상품은 가입하지 말라. 지난번에 DLS 그래서 95% 깡통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상품을 모를 때는 그래서 제럴드 로브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틀렸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주가 상승이 맞았을 때 보여주식을 늘려야 된다. 아, 무슨 얘기예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맞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식수를 늘려야 돼, 안 늘려야 돼요? 안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 상승이 맞았을 때, 아, 주가 간다는 상승이 맞았을 때 보여주식을 늘리라고 그러는데 꼭 거꾸로 하죠. 떨어지면 본전 찾아야 돼.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지는 게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기 투자와 그다음에 단기 투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급등 나가면 단기 투자는 쫓아가서 매수해서 이거 먹고 나오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 손절 나가니까 이게 손실 나는 거지만 그죠? 템플턴의 중장기 투자자는 이럴 때안 사주거든요. 이럴 때 절대 안 사주거든요. 깎아줄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단타는 먹어야 되니까, 오늘 급등 나갔습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빨리 질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릅니다. 못 나가고, 아 올라간 데 두루룩 미끄러지고, 여기서 샀는데 쭈루룩 미끄러지면 손절해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럴 때는 안 사는 거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잘 맞는 바. 아예 전문가님, 난 일주일도 못 참아요. 그러면 트레이더 가야죠. 그죠? 장기 투자를 못 하니까. 아니면 훈련을 받든지.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 틀리면 사람은 오기가 생기죠.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도 주식을 더 늘리는 게 오기로다가 더 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방에도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타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 저씨, 내가 저놈 것 손실 났어? 알아서 더 사지. 악착같이 더 사죠.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실이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멈춰서 다시 나갈 때 여러분 사라 그래도 멈출 때까지 못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려야 함에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을 때 보유 주식을 늘리는 것이지. 그래야 수익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그걸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다른 방에서 제 방으로 오면 그 거기서 배웠던 방식을 제 방에 가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쫓아가서 그냥 갑자기 가서 그냥 질러버린다고요. 저는 못 사게 하는 자리거든요. 질러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 전문가님 떨어져 손실 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샀으면 또살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있는 대로 가서 질렀다가 전문가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되나요? 왜 손절해? 좋은 종목 샀으면 손절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언제나 옳았을 때, 여러분이 판단이 옳았을 때 보유 주식을 늘리는 거 절대로 잊지 말라. 이익을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잘 자라는 나무는 베어버리고 시들어가는 꽃만 다듬고 여러분이 있다는 거지. 피지도 않은 꽃은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종목을 왜 잘라요? 조금 먹고. 꽃도 안 폈는데. 꽃이 피려면 무슨 일을 벌리는 거죠? 갑자기 올라가다 상을 벌린다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뭔 이상한 짓을 한다고요. 그럼 그때 잘라도 돼요. 그죠? 화려한 꽃이 폈네? 이제 그만 먹어. 여기까지만 먹었으면 만족해.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수익을, 이쯤 시장이 특히나 상승장으로 지금 전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라가는 종목을 함부로 자르면 수익이 날아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더 키우시고,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거꾸로 해야 되지만, 그죠? 아주 실적이 좋은 종목만 들고 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나쁜 종목이든 좋은 종목이든 다 끌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수익을 내는 종목을 더 크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는 나무 베지 말고, 시들은 꽃을 다듬지 말고, 그죠? 또, 피지도 않은 꽃은 뽑아내서 잡초에다 물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제가 꼭 반드시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냐? 쉬지 않고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가치 투자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면서도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죠? 이거이 뭐예요? 아프리카 TV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우리 유료는 추가 매수해서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안 팔았어요. 어떻게 다 나왔나요? 아프리카 TV가. 워낙 BJ들이 잘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올라가네요. 그죠? 또 올라가죠. 무슨 일 있어요? 아,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씁니까, 수익? 뭐 시장이 폭락했네. 어쩐데 지금 수익도? 여기서 추가 매수 더 했어요. 올라갈 때 매수했잖아요. 얼마예요? 얼마? 예, 네, 204% 올라가면, 그죠? 가다가 찔뻑 떨어져서 올라갈 때또 사. 올라갈 때또 사. 올라갈 때또 샀어. 아유, 지금도 들고 있어요. 지금도 들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죠. 이게 여러분이 저축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잘라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요건 급등 나가니까 많이 투자하지 말고 급등 나갈 땐 잘라 먹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 종목을 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은 꾸준히 갈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잖아요. 그죠? 자, 또 봅니다. 근데 추세 전환하죠. 꼭 이런 데서 사요. 깎아준다고. 많이 깎아줬잖아요. 장땡봉 나왔으면 삽니다.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떨어졌잖아요. 아차, 잘못 샀네. 차, 이게 추세 전환 나가잖아요. 그럼 이기서 사면 되잖아요.
딱 추세를 그어보니까 나가네.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그죠? 주식은 당신이 주가 상승이 맞았을 때 보유주기를 늘려서 수익을 커가는 구조. 그죠? 이걸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대충 여기서 떨어지다가 장대목 나오면 깎아줬다고 얼른 삽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동아지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잘 자란 나무 베어버리지 말라. 그죠?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가고 있죠? 조정받았네, 오늘은. 여기다가 그냥 담았어도 괜찮아요. 제가 좋은 기업이다. 오늘 남북 저기들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현대 엘리베이터. 조정받았나요? 또 올라가네요. 가장 이제 센 종목이 부산산업인데. 예, 오늘도 또 올라가네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유, 맛있는.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자, 들어가 보자. 떨어졌어요. 전문가님, 이번엔 잘 나갈까요? 기다려보세요. 좋은 일 벌어지겠죠. 아, 돈도 잘 버는데 뭘 걱정이야. 떨어졌다. 지금까지 수익 나서 이렇게. 아유, 전문가님, 상 나갔습니다. 대번에 그래요. 상 나가면. 좋아하지 마. 저는 그렇죠. 상 나가면 좋아하지 마.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또 올라와서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종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팔고 손절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 일도 없거든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들고 갈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또뭐 있나요?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이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비이성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식 투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다. 저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말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자기 스승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투자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가님은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저는 고수도 아니고 하수도 아닙니다. 참 재밌죠. 고수도 아니고 하수도 아니래요.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아, 너무 말을 멋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자기 스승이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주식 투자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고수가 아니라 오늘도 내 감정을 이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자기 스승이 얘기하죠. 미국에 있는 자기 스승이 그때 주식 투자 입문했을 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주가의 바닥은 천장, 바닥이나 천장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바닥이나 천장에서는 역발상 투자죠. 그러니까 필리피셔가 외로운 늑대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장이 제가 폭락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칼이 떨어서 불을 떨어서 여기 멈췄을 때 우리 일원 보고 자, 이제 배팅 들어가야 됩니다. 딱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았죠. 기가 막히게끔 갔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피터 린치의 생각을 딱 하면서 멈췄네. 그죠? 정말 멋지게 나왔죠. 자, 배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배팅 질러요? 이제 해봐야지, 언제 해봐야 리스크를 걸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저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주식 투자는 끊임없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수도 하수도, 하수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죠. 하수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주식 투자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 목표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불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불을 찾아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화를 하고 그것을 목표에 맞는 체계적인 실천이 필요하죠. 목표를 달성해 투자 과정은 여러분이 즐거운 게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거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 분석만으로 여러분이 다될것 같으면 즐거운 게임이 아니라 어쩌면 모르고 투자했다가 깡통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을 길게 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임하면서 항상 이성적이고 건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동기부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투자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고 비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아, 내가 여기에 비중을 얼마나 담고 가면 되겠구나.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과도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욕심을 안 버리고 자기는 욕 조금만 투자했습니다. 뭘 조금만 투자해요? 몇억을 투자해놓고 조금만 투자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5천만 원 한꺼번에 질러놓고 나 조금만 투자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에이, 나 10억 재산에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건강한 마음과 지금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결국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가 승리에 그래서 연관을 여기에 또 그죠? 때를 놓치지 않고 앞장서서 제가 이때 배팅을 하라고 그랬던 것은 이제 멈춰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 의원들 보고 배팅을 해보라고 그런 겁니다. 야, 이 리스크를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는 멈춰서 간다. 진짜 이렇게 나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거래량이 여기도 별로 안 터졌기 때문에 60일 올라타는데도 거래량이 별로 안 터져서 과연 계속 나갈까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그죠? 이것이 다 연기금이 만든 거예요. 연기금이 다 차트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내일의 승리를 가져오는 원인은 그럼 뭐냐?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결의와 여러분의 행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이제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뭔 바닥론이 솔솔 나오는 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벌써 이만큼 올라왔는데 뭐 바닥론이에요. 벌써 추세까지 이탈했는데요. 추세까지 돌파해서 멋지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그죠? 아직도.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바닥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내일의 승리를 가져오는 원인은 지금 여러분이 결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주식을 매수할지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공부하라는 거예요. 좋은 전문가를 선택해서 공부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시장에서 지지 않는 게임을 할수 있다. 면밀한 계획과 냉정한 분석, 그 다음에 주도한 준비, 신중한 수행, 거기에 여러분의 인식까지 갖고 있으면 승리의 빛이 비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역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인내라는 용기를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위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백선성의 유튜브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탤런트 이경규 씨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백 선생, 성공의 비결은 뭐요? 그랬더니, 아, 그거야 바로 인내심이죠.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음식에서도 그러네? 주식에서도 그런 건데? 음식에서도 그러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 유튜브로 든다면 또한번 놀라겠죠.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에서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인내심이잖아요.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성공을 하느냐, 덜 성공하느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 장사도 역시 인내심이라. 왜 인내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손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빚이 17억이었었대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때까지 자긴 체인점에다 절대 TV를 놓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어? 그렇죠. 왜? TV를 놓는 집은 벌써 끝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음식을 먹다가도 TV를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TV를 없애버리면 먹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럼 음식이 맛있으면, 그 집이 진짜 맛있었어. 다음에 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놔서는 안 된다. 역시 음식점 하시는 분들, TV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 집에도 TV는 없습니다. 제가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TV 자체를 벌써 없애버렸습니다. 벌써 십몇 년이 됐죠?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거 일맥상통이 또 되는 거예요, 거기도. 어? 저 사람도 저랬네? 저도 그랬는데? TV를 없애버렸죠.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거기도 TV가 없어요. 자기 체인점엔 절대로 TV. 첫 번째, 그 성공하는 비결은 그럼 뭐냐 그랬더니, 그거 인내심이 좋다. 첫 마디가 그 얘기 나오더라고. 야, 그래서, 주식도 똑같은데, 역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재밌기도 합니다. 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 목표를 세우면, 지수가 하락한다고, 모두 팔고 다시 사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하락장이 바뀌어서 상승장으로 시작하면 겁이 나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따라갈 수 있으나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 보유한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또. 좋은 기업을 들고 서서 현금 보유 시 상승할 때 추가 매수하면 수익을 늘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금 보유를 갖고 있던 사람은 추가 매수에 수익이 더 커졌을 거예요. 이걸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예.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 시점, 이 업황이 안 좋은데도 매수 시점 들어가서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추세를 돌파해서 나갈 때 추가 매수했으면 이러면 돈도 벌었겠지만, 3년 만에 돈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다시 떨어졌죠.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본전 잡고 끝냈어요. 여기다 2억을 몰빵했거든요. 자, 카카오,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14만 5천 원에 제가 뭘, 비중을 왕창 담고 왔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해? 뭘 어떡해요? 좋은 기업이니까 더 사면 되지. 그래요? 자, 추천 나갑니다. 더 사세요. 또 나갑니다. 더 사요. 또 나갑니다. 요즘에 와서 뭐라 그러냐고. 전문가님, 본전 다 찾았어요. 아이고, 이제 수익 나는데 더 살까요? 아, 수익 좀 깔고 사요. 뭐 이렇게 급해? 그럴까요? 여기서 사갖고 와가지고 제 방에 왔는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예요. 그래서 더 사라오니까 비중도 많아요. 괜찮아요. 더 사요. 더 샀습니다. 또더 샀습니다. 글씨 좋아서 뭐라 그러냐면 본전 다 찾았어요. 더 살까요? 거꾸로 물어봐요. 여러분이 갈때 사는 거예요. 그죠? 이놈이 30만 원 간다는 말에 그냥 다 여기 와서 그냥 몰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무슨 30만 원 간다는 소리, 그거 왜들 믿는 건지 몰라요. 얼마 간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잘 믿어요. 그죠? 주식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얼마 간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 차, 신라젠 30만 원 간다 그러니까 갖다 몰빵. 그 다음에 셀트리온 1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갖다 몰빵. 얘참 너무 좋아해요. 다 얻어 터졌지 뭐. 그죠? 그런 것보다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과연 그게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셀트리온을 무슨 뭐 100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돈 있는 대로 갖다가 질러버리고. 그죠? 여기다 갖다 질러버리고 30만 원, 100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 그냥 자기 있는 돈 없는 것도 다 갖다 질러. 여기 떨어지니까 이제는 죽는다 그런 거. 죽는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이게. 50% 날라갔으니, 1억이면 5천만 원 날라갔으니, 이게 잠이 옵니까? 신라젠에 또 30만 원 간다고.
재벌 전문가들이 얼마 간다는 말 있죠? 절대로 믿지 마. 그걸 알면 자기가 돈 갖다가 있는 대로 다 갖다 전문가하고서 전문가도 그만두고 그냥 돈 있는 대로 빌려다가 다 해서 왕창 벌지 왜 그런 짓을 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얼마 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야, 그래갖고 다 여기서 그냥 우리 유려원도 여기다 대고 투자했다가 지금 여기까지 손절해가지고 돈 다 날렸어요. 5천만 원. 왜 그러는 거예요? 30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30만 원. 야, 그러면 내가 15만 원이니까 30만 원 가면 따블이잖아. 5천만 원 투자하면 1억. 야, 그게 계속하다가 몰빵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여러분 다칩니다. 어떤 것도 믿지 마라. 금융시장엔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믿지 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을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다 LG전자. 제가 산 방법입니다. 쌍바닥에도 안 샀어요. 자, 이거 막 보여줘도 괜찮은지. 자, 여기서 추가 매수했어요. 돌파하고 나가서 사줬습니다. 어떻게요? 멋진 일이 벌어져. 여기 가서 사요. 꼭 여기 가서 산다니까요. 이런 데서는 안 사요. 여기 가서 사요. 남들이 사면 수익 났다는 배가 아프거든. 쫓아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코피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소수의 법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개미들은 주식장에서 불행하기 쉬운 원인이 있어요. 대개 개미가 주식장에 들어올 때인 대세 상승기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노력이 없어도 수익을 올려요. 하지만 이 상승기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개미가 소수의 법칙에 빠져서 너나 할 것 없이 대박의 꿈을 꾸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는 빠질 시기를 가늠하는 큰 손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딘가에서는 그죠? 이제 빠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개인 큰 손들이란 말이에요. 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에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개미가 시장에서 불행해지는 근본적인 모두가 돈 번다고 할 때 주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가 그 다음에 시장이 폭락하면 전문가님 다 팔고 현금 들고 있다 다시 사면 안 될까요? 그게 이길까요? 반대로 모두가 돈 번다고 할 때 주시장에 들어오면 이길까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모두가 죽겠다고 했을 때 시장이 안 좋고 죽겠다고 할 때 주시장에 들어오면 불행할 확률이 높을까요? 행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두가 비관적일 때. 그죠? 어디 있어요?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모두 비관적일 때가 시장의 바닥이다.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주더라. 오, 대박. 그죠?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은 모두가 돈 번 때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 전저 슬슬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조금 더 있으면.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미 벌써. 아이고, 내가 살 자리가 아닌데. 샀네. 그죠? 소수의 법칙이죠. 소수의 법칙. 주식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소수의 법칙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 누가 천만 원으로 16억을 벌었다느니 초단타더라도 80만 원을 번다는 매 제가 월 100만 원씩 벌어줍니다. 그죠? 우리가 월 100만 원씩 벌어줍니다. 자, 빨리 오세요. 우리가 월 1000만 원씩 벌어줍니다. 월 500만 원씩 벌어준대. 월 500만 원씩. 그러니까 빨리 오시래요. 그죠? 주시장에 본 사람들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특수한 경우로 생각해버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돈을 번다면 주시장에 실패하는
그죠? 주식시장에 퇴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럼 뭐예요? 왜다그 전부 퇴장하는 거죠? 소수의 법칙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들어와서도 소수의 법칙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생각은 투자자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쁜 일이 덜 생기는 거예요. 에이, 가지 그뭐돈 그냥 있는 것 같다. 투자하면 다돈 되겠지 뭐. 그죠? 막연한 생각. 주식시장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여기 나가서 어떤 일을 벌린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사업하자마자 돈을 벌까요? 그죠? 내가 그냥 치킨점 하나 낸다고 해서 치킨점 낸다고 당장 돈 벌까요? 근데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공부가 필요하다. 사업을 하나 벌린다. 1억을 했다. 내가 갈비집을 한다. 3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갈비집 오늘 차렸다고 해서 오늘 장사가 됩니까? 그걸 복구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죠? 인내심 있게 고객을 기다려야 되고, 그죠? 끊임없이 맛을 내야 되고, 맛이 안 내면 참. 제가 최근에도 또 한번 재밌는 일이 벌었는데, 음식점을 딱 갔습니다. 갈비탕 집에. 정육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들어가서 밥을, 갈비탕 하나 주세요. 그래서 갈비탕 두개 시켜서 딱 먹는 순간, 수저를 딱 댔는데, 어이구, 못 먹겠어요. 걸작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수저를 댔는데 못 먹겠어요. 사장님 오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장이 딱 왔어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먹어요. 저 같으면 제가 사장이면 저는 틀림없이 먹어봅니다. 아이고,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올게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300그릇을 파는데 자꾸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끓이고 끓이다 보니까 짜졌네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그러다가 가서 뜨거운 물 갖고 오세요. 부었어요. 그리고 조금 먹고 나왔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야, 저렇게 하면 장사 참잘 되겠다.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집은 끝났죠. 사장 마인드가 그것뿐이 안 되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해다 드리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갈비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게 되죠. 오지 말라고 그래도 또 가게 되죠. 기분이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갔더니 우리 친구가 이제 셋이서 가서 갈비집을 또 갔어요. 사람이 뭐 바글바글해요. 왕창 찼습니다. 그냥 차가 그냥 꽉 찼고 사람을 불러에 들어가요. 거기도 마찬가지 딱 먹는 순간 소금이에요. 가격은 쌌어요. 7,000원이에요. 갈비탕이. 갈비 딱두개 들어가고 나머지 고기를 넣었어요. 짜서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직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게 좋다고 그래서 참, 그죠?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싱거우면 소금을 치지만 짜면은 이걸 물타면은 맛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식의 물타기잖아요, 여러분이. 주식 물타기 하면 돈을 법니까? 예, 확률은 아마 제가 볼땐 2대 8 정도뿐이 안될 거예요. 두 개는 볼 가능성이 있지만 팔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는 종목에 사는 것이지 떨어지는 종목에 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밀어올리는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왜 그런 갈비집을 얘기했냐? 여러분이 물타기에서, 아니 맥주에 물 타면 맛이 있습니까? 주식에 물타기에는 돈 법니까? 잃을 확률이 벌 확률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타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아이, 전문가님, 좀 맛있는 집이나 가지. 그 맛없는 집만 두번다 갔네.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 지금 맛있는 유명한 집, 아, 유명한 집, 그 뭐니까 안 갔죠. 그죠? 유명한 집은 뭐, 네, 지금 여기 뭐, 의정부 같은 데 가면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뭐, 11,000원씩 받으니까. 조금만 장사 잘 되면 또 이제 음식점에서 또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갈비를 5개 주다가 4개로 줄이고 또 4개 주다가 3개로 줄이면 사람들이 확 줄어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요. 사람의 그 맛을. 그래서 그백 선생이 참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맛있게 해야 되고 내가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 템플턴이 주식을 추천할 때는 내 가족이 사도 아무 탈이 없는 거. 내 자녀가 추천해도 괜찮을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 샀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 추천을 안 합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왜? 저한테 돈을 내고 유료 방송을 가입했는데, 예? 부실 종목을 추천해서 잘못되면 그죠? 여러분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사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괜찮을 종목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사도 이건 탈이 안날 종목이다. 그러면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위험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트는 이쁜데, 그죠? 차트는 이쁜데, 기업 분석은 엉망이라서 여러분이 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100만 원 잃어 버렸다 생각하고 해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누 강아지 이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사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탈이 안날 정도의 종목을 추천한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바르고 곧바로 곧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을 할때 이거는 내 자녀한테 추천해도 탈이 안 나야 된다. 이것이 기본 마인드입니다. 내 자식이 못살 종목이라면 여러분한테 추천해서 뭔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걸 사는 건가요? 그죠? 내 조카한테 추천해도 그죠? 저는 조차가 추천하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떨어졌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 가. 좋은 일이 벌어져.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하면 사지를 않죠. 이걸 반드시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이, 그래서 그게 원칙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게 융통성 꽤 없고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미련스럽게도 원칙과 정직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편법을 만들고 수도 없이 만든 사람이, 그죠? 지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자기는 다 옳고 남이 한 거는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칙을 지킨 사람일까요? 빨리 옷을 벗어야죠. 창피해서라도 저는 벗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칙을 다 어겨놓고, 그죠? 예. 원칙은 자기는 다 어겨놓고 상대방이 원칙을 지키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식도 똑같아요. 원칙을 지킬 때 여러분은 서서히 이겨나가는 거죠. 끝끝내는 여러분이 이기는 거지. 시장이 변동성이 와도 원칙을, 자신만의 원칙을 지켰다면, 그죠? 결국은 부자가 된 거잖아요. 이걸 사서 원칙을 지켜서, 예, 10년을 들고 왔더니 엄청나게 돈을 벌더라. 그죠? 또, 텔레칩스,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계속,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2019년 재팬 비머리어 심포지움에서 삼성전자가, 예, 같이 동참한 기업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건다 비상장 기업인데 얘는 상장 기업. 남들이 뉴스를 흘려버릴 때 우리는 주목해서 가져가라. 돈도 잘 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떨어뜨렸네요. 그죠?
강하게 올라갔다 눌렀네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좋은 투자 방법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원칙을 지켰을 때는 끝끝내 이기지만, 내가 마음대로 원칙을 바꾸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제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또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켜가는 투자, 뭐죠? 정상적으로 돈 버는 기업을 가는 기준을 갖고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업황에서, 새로운 업황에서 반란이 나온다. 그래서 LNG 선의 꾸준한 수주로 업황이 바뀌고 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삼성 중공업. 네. 아직 잘하고 있습니다. 현한국 조선해양. 오, 잘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오늘 나갔는지 궁금하네. 얘 유료 방송 종목인데. 그죠? 동성 못 올라갔겠는데. 동성. 또 올라갔나? 와, 신고가 냈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유료 언더는 더. 정관이 사야 돼요? 사야지. 또 신고가 냈네. 자, 이게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투자예요. 좋은 일 벌어진다. 같이 가라. 세트 메뉴로 봐라. 야, 유료 방송 전문대 막 얘기해도 괜찮아. 한국 카본도 갔나? 카본도 갔네. 야, 참.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료원들을 이 기본 원칙에 따라서, 네, 투자 3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가 무엇인지, 네,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이 평생 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부실한 종목을 안 만지게 되고, 좋은 투자를 가서 끝끝내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자가, 행복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데 저는 안 하려고 그러죠. 자, 이벤트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이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머지 남았나요, 아직?